내일 시장 이제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? 어떤 종목 보면서 저희가 좀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 소장님 먼저 소개해 주시죠. 네, 제가 가져온 종목은 그 국전약품이라고 합니다. 예, 이 국전약품은 원료 의약품 생산 및 수입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. 사실 이 부분들을 봤을 땐 제약바이오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쏠려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요. 첫 번째로 이제 보자면은 2차 전지 전해액 등 전자 소재 사업에 대한 본격화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약이나 제약 쪽 관련된 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적인 부분들도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굉장히 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의 소스를 봤을 때는 지난 9월에 650억가량의 그 시비 발행, 전환사채 발행을 좀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. 이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전자소재 공장이나 의료, 원료 의약품 공장 시설 투자 등을 통해 2차 전지 관련된 사업들을 좀 확대를 하려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실 것이 아니라 국전약품이 그 샤페론이라는 기업을 좀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샤페론이 IPO에 임박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즉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뿐만이 아니라 제약을 통한 또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. 사실 뭐 그렇게 지분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샤페론이 이번에 그 부분에서 IPO를 통해서 상장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반사이익 정도의 효과는 받을 수 있지만은 지분이 워낙 1.28%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역할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. 하지만은 여러 가지 테마를 통해서 이슈가 굉장히 부각되는 종목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뭐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온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일부 슈팅에 대한 정확한 그 세게 강도가 들어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서 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그 9,800원대 매물대 이상을 봤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별다른 저항대가 없습니다. 즉 한번 크게 상승을 한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일단 그 시초가 공략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목표가를 좀 짧게 잡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12,000원대까지 부근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수가는 좀 시초가에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.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1,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,500원으로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첫 번째 국전약품 내일 시초가에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. 이번에는 송가람 전문가님은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할 계획이십니까? 네, 현재 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자동차 관련주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. 네. 그 중에서도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차로서 삼보모터스입니다. 네. 이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형 제조를 하면서 다이캐스팅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. 그 외에도 우리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 바로 차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. 차 간 거리가 짧아지고 그 거리를 측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감지한다든지 차 간 거리를 유지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. 이런 핵심 기술인 SCC 커버라든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죠. 차량에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갈 때 크루즈 컨트롤을 많이 사용하듯이 이 크루즈 컨트롤을 통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기술, 이 크루즈 컨트롤 기술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현재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한 가지 ADAS 관련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. 이 ADAS 관련된 부품으로는 우리가 이 차선을 변경할 때 최근 들어서 이 차선 변경을 신호를 넣지 않으면 되지 않는 부분, 그리고 앞에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나타났을 때 급제동을 해주는 부품, 이런 부품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앞으로 살펴본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현재 기술적인 위치를 살펴보더라도 최근 급등 이후에 10월 들어서 다시 횡보하면서 지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위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격대를 살펴보게 된다면 내일 바로 시초가 한번 접근해 보실 만한 가격대고요. 이제 목표가를 짧게 잡는다면 6,900원대 목표가를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. 손절가로는 5,750원대 이 가격대 이탈한다면 어느 정도 조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신다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
자, 자율주행 쪽에 오늘 시장에 다시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양상이었는데 3번 모터스도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. 자, 마지막으로 반종민 소장님께 내일 시초가 내일 볼 만한 종목 하나 더 좀 제안받겠습니다. 네, 제가 두 번째로 보는 종목은 바로 나스미디어입니다. 네. 사실 이 나스미디어가 오늘 장에 크게 상승을 못했죠. 네. 결국은 음으로 마감이 됐는데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왜 시초가 공략주일지는 좀 의심스러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사실 이 기업은 그 KT그룹의 그 온라인 미디어랩 전문 업체입니다.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KT그룹과 관련된 연관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이 KT넥스R과의 통합형 데이터 관리 플랫폼 구축 협력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두 회사, 그러니까 나스미디어와 KT 관련된 회사들이 다양한 협업 솔루션을 추진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연말까지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서 상반기에 상용화할 예정이거든요. 즉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장세가 계속 좀 변동성이 많습니다. 이러한 장세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들도 좀 같이 챙겨보시면 괜찮은데요. 올해 3분기 예상 실적이 매출액이 한 363억 원, 그리고 영업이익이 93억 원 정도 좀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즉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좀 높은 편이거든요.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적용되면서 받아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같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무엇보다도 7월에 그 최저점 갱신을 한 이후로부터 조정폭이 끝난 상황에서 다시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고 최근에 봤을 때도 뭐 27,000원 부근에서 31,000원대까지의 두터운 매물대를 형성해주면서 지지 구간으로 좀 변경되며 받아적어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즉 지금 구간을 통해서 만약에 물량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. 굉장히 좀 두드러지는 부분들은 기관 투자자 10거래 연속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, 그리고 목표가는 34,000원, 그리고 손절가는 28,8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나스미디어까지 저희 내일 아침에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. 김도훈 캐스터도 시황 정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세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